프로젝트 한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 이웃 프로젝트 한뼘 차이. 네,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입니다. 네, 요즘 친구들 줄임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아, 그렇죠. 엄청 많이 쓰죠. 네, 우리 송희 씨는 또 줄임말 많이 쓰시죠. 또래들끼리. 네, 저 이제 맘상. 맘상했다. 네. 그 정도는 제가 맞춥니다. 아, 그리고 그거 네, 알아요? 네, 자만추? 자신감 만땅? 뭐 추가? 땡! 예, 아니에요. 뭡니까? 자연스러운 만남 추가. 아니, 추구. 아, 자연스러운 만남 추가? 네, 자만추. 아, 또 추가를 하니까 네. 만남을? 아, 저 예. 요거 요즘 줄임말 배우는데 아, 이거 못 따라가겠네요. 아, 요즘 이것도 있어요. 내 또 출. 왜? 내 또 출 뭐예요? 내가 또 모르겠네. 내일 또 출근이네요. 아, 내일 또 출근. 네. 아우 진짜. 아, 어쨌든 내일 또 출근이라는 이 슬픔이 있지만 네. 한뼘 차이 들으시면서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게요. 김한선의 기분 좋은 날.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우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인철입니다. 힘든 도생활을 접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네,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남한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목숨을 걸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한국으로 탈출한 전직 북한군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북시탈TV로 활동 중인 김강유 씨, 정한일 씨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그 한뼘 차이 청취자분들한테 네. 그 소개 말씀해주세요. 강유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강유라고 하고요. 평양시에서 태어나서 17살까지 살다가 군에 입대해서 네, 사령관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고 네.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 씨도 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하늘이고요. 저는 고향이 함경남도 함흥입니다. 네, 그곳에서 냉면으로 유명한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함흥냉면, 함흥냉면. 네, 예, 그렇죠. 네네. 그곳에서 축구 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에 북한군에 입대를 하게 됐고요. 네. 아, 제가 나왔던 지역은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1년 3개월간 군 생활하다가 DMZ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그렇군요. 경력이 모두 아니, 화려하네요. DMZ를 넘어서는 잘 안 오시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죠. 중국을 경유해서 이렇게 오시거나 이런. 맞아. 네. 네. DMZ 넘는 거 진짜 목숨 걸고 진짜 하셨던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네. 이 두 분 경력이 화려해요. 왜요? 두 분 다 DMZ로 넘어왔을 걸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DMZ로. 네. 거기 막 지뢰도 많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예. 네, 지뢰도 많은데 저희가 네. 다 해체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 네, 농담이고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아, 웃음이 나네요. 아니 근데 예. 저희 북한에서 되게 심각한 건데 우리 남한 분들은 되게 재밌다 계속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렇죠. 웃을 일이 아닌데. 네, 네, 맞아요. 사실 진짜 생과사를 넘나드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두 분이 같이 그런 기순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각자 따로따로 왔습니다. 제가 먼저 왔고요. 그리고 또 강유가 힘들게 이렇게 위에서 군생활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내려오라고 전화해가지고 네, 전화 받고 왔어요. 아, 원래 네. 친구셨군요. 그러면 아, 이거 또 청취자분 농담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현재 개그맨이 농담을 이해를 못하네요. 괜찮습니다. 아, 얘네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방송이 다 됐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이제 유튜브 이름이 예. 북시탈TV라고 하는데 그럼 이 북시탈이라는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네, 북한에선 각시탈 뭐 이런 내용으로 네,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잘 졌네요. 네, 입에도 참 잘 감기고 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야, 이건 네. 무조건 대박감이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보통 이렇게 좀 방송을 좀 꿈꾸셨던 건가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그 탈북민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요즘 많이 들었죠. 군 출신 유튜버들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둘 다 군 출신이다 보니까 와, 재밌겠다. 그래서 한번 틈새 시장을 공략해 봤습니다. 네. 아니 근데 원래 북한 주민분들은 다 군 출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군으로 있다가 바로 예. DMZ를 넘어선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아, 군 복무 중에 넘어온. 네네, 군 복무 중에 넘어온. 아, 그렇게 그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그 현역군인들 있잖아요. 군 복무 하다가 넘어온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 북한에서 오신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이제 10년이라는 군사 복무 생활 하다가 넘어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국을 통해 오다 보니까 약간 현실적이라는 게 좀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이게 현역 군인이셨기 때문에 DMZ로 통해서 들어오신 게 가능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DMZ라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무서운 곳. 네. 왜냐면 뭐 철책이 있을 것 같고 뭐 숲, 지뢰, 고압선 막 약간 이런 게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DMZ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일단 좀 많이 무서운 곳이죠. 네, 무서운 곳이고 그리고 실제로 진짜 무섭나요? 네, 실제 무섭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 때에도 뭐 북한 군인들이 저한테도 총을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이고. 제 머리 1m 위로 총탄 12발이 날아가는 그런 아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떡해. 아, 이것도 그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얘들만은 못 믿겠어요. 이건 믿어주세요. 유튜브에도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탄이 막 빗발치는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또 땅 밑으로는 지뢰가 있고 사방으로는 또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그런 맹수들이 있는 것이 맹수요? 네, 그렇죠. 맹수라면 뭐 어떤 멧돼지. 멧돼지나 저는 멧돼지가 네. 맹수입니까? 어머, 멧돼지 맹수예요. 아, 그래요? 곰은 사람을 이렇게 쳤잖아요. 네네. 사람을 안 먹지만 멧돼지는 다 먹어 버립니다. 아니, 거기 곰이 있습니까? 곰이 있습니다. 있죠. DMZ에 곰이 있습니다. DMZ에 네. 곰도 있군요. 그렇죠. 네. 별게 없는 게 아마 없을 걸요? 아, 없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생태계가 잘 보존은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자, DMZ를 통과하겠다는 마음먹은 계기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위험한데 어떻게 마음을 먹으신 건지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강유 씨. 저는 그 약초병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평양에 있을 어떤 때 어떤 활동이요? 약초. 네, 약초병 활동을. 약초병이 뭐죠? 예. 그 네, 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상설보직인데 이렇게 뭐 정식으로 군에 이렇게 네, 배치된 보직은 아니고 기상설 보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우리 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군 안에서도 이제 군사복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뭐 대대장이라든가 중대장의 그 특별 명령을 받아가지고 산삼을 캔다든가 약초를 뜯어다 이제 바치는 외화벌이죠. 지휘관의 일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예예. 평양에서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뭐 상속자들이나 꽃보다 남자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교육받았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 한국이 그렇죠. 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DMZ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최전방에 가다 보니까 한국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네. 환하게 켜진 불빛을 볼 수 있고 해서 아, 정말 드라마처럼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확실히 북이랑 다르구나. 네,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 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드라마에 그렇죠. 나온 내용은 실제 벌어진 일이구나. 남쪽에서는. 네. 그렇죠, 그렇죠. 상속자들이면 사실 굉장히 최근 드라마인데요. 완전 최근 드라마죠. 그렇죠. 아, 네. 최근 건 아니지 않나요? 아, 네. 2013년 드라마니까. 네, 네. 지금 나이대가 있어가지고. 네. 아, 최근이라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한우 씨는요? 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나왔던 해 김정일이가 죽어가지고 네, 그래서 2012년 4월 15일에 조국 통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오, 북한에서. 그래요? 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네네. 강성대국을 만들겠다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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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게 김정일이가 한 4월 15일을 남겨두고 그러니까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00돌을 남겨두고 아, 한 5개월 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었고 네네. 그리고 또 힘든 군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그런 전단지 같은 것도 삐라. 네, 삐라라고 하죠. 아, 지금도 현재 남쪽에서 전단지를 뿌립니까? 살포합니까? 그 탈북민 단체분들이 네네. 이제 그런 그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1달러 같은 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 네. 보내잖아요. 옛날에는 좀 많이 보냈었는데 네네. 최근에는 그게 못 보내게 이렇게 저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자극하지 말아라 뭐 약간 네네. 이런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렇게 왔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DMZ라는 데가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넘어오신 건데 북한 네. 쪽에서 뭐 1.3km, 남쪽에서 한 1.7km 한 뭐 총에서 3km 정도를 네. 거리잖아요. 네. 이거 넘어오신데 얼마나 걸린 겁니까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에는 18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8시간. 네,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신 겁니까? 그러면? 쉬지 않고 달리는데 길을 못 잡아서 좀 헤매기도 했었고 뭐 벼랑에 떨어지기도 했었고 하면서. 네. 아이고. 어머, 좀 세상에. 고난을 헤쳐서 왔습니다. 야, 이거 하늘, 진짜 상상이 안 가네요. 맞아요. 너무 상상이 안 가요. 영화입니다, 영화. 네,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는 20시간 정도 걸렸고요. DMZ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전날 그러니까
당시에 떠났다면 그 다음 날 한 점심 시간쯤 그때쯤 거의 뭐 2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면 성공을 하신 건데, 그렇죠. DMZ를 건너오려고 했던 그 북한 군사의 그 군인분들도 네, 꽤 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만약에 귀순하다가 실패를 한다면 이 장병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실패를 할 경우에는 탈북하는 것만 해도 약간 탈영만 해도 처벌을 엄격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탈북하려고 했다, 탈영해서 탈북하려고 했다 하면 정말 심각하게 처벌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하다면은 뭐 목숨을 잃을 정도의 처벌입니까? 그 정도 거의 그 정도. 네,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탈북하다가 잡히는 군인을 한번 봤어요. 네, 봤어요. 봤습니다. 오, 봤는데 저희 옆부대였거든요. 네네. 저희 옆부대였는데 그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저기 DMZ 철책 쪽에 지금 학 한 마리가 날아와 있다. 그러니까 학 이라고 하죠. 네네. 한국에서도. 네네. 네. 그래서 학이 맞아요. 네. 학이 한 마리 날아와 있다고. 근데 그 친구가 전투복을 벗고 있었어요. 안에 북한군은 흰색 면내의를 입고 있는데 멀리에서 감시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기에는 그게 학처럼 보였던 거예요. 휘니까. 그래서 네네. 순찰조 한번 띄워봐라. 학이 거기 있을 수 없다 해서 순찰조가 나갔더니 순찰조는 되게 뭐 사관들이 많이 나갑니다. 네네. 버처장이나 서대장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데 거기 나갔더니 군인 한 명이 철책에 엉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래서 그 철책에 2200볼트의 고압 전기가 흐릅니다. 고압선이 있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못 넘고 거기에 오도가도 못하고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새까만 차가 하나 와가지고 바로 실어 갔습니다. 바로 들고 갔죠. 네. 고압선 어떻게 넘겼어요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철책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아무런 지장 없이 넘을 수 있었고 강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넘었죠? 저는 비가 많이 비가 많이 와서 좀 패인 것이 있거든요. 걸작이 쪽으로. 아 이게 움푹 들어간. 네,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데 제가 몸이 좀 왜소했고 네, 그때는 몸이 진짜 약했어요. 네, 지금적으로 통과. 섹시합니다. 네. 네, 약간 그래서 통과를 할 수 있었어요. 네, 니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섹시하다고 얘기해 주니 네. 그렇지 않는데. 예, 예. 아 어쨌든 이게 정말 목숨을 건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도박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 완전 도박. 걸리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고 자칫 잘못해도 목숨을 이제 고압선이라든가 맞아요, 맞아요. 짐승들 뭐 이런 곳에서도 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넘어왔다고 하면은 남쪽에서도 사실 굉장히 놀랄 것 같아요. 네. DMZ를 통해서 북쪽 군사가 내려오면은 왜냐하면 잠깐 이거 도발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남쪽 군사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총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예, 예. 처음에 왔을 때. 그 남한 장병들이 대한민국 우리 국군 장병들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비상을 걸고 뭐 버충인원 올라오고 막 기관총 좌우측 배치하고 진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올 때보다도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총 겨누고 하니까 약간 실수로 총을 쏘지 않을까. 그럼 나는 여기까지 와서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없었고 되게 신기해하면서 저를 이렇게 마주 보면서 먹을 건 함부로 못 주고 네,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건 안 주고 따로 네 말도 못 걸고 하면서 있다가 네 저를 인계됐군요. 네 인계했습니다. 그러면 저 너무 궁금한 게요. 이제 그 우리 탈북민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뭐 태국 뭐 라오스 이걸 넘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딱 만났을 때 이런 뭐 신호 같은 거 있나요? 나 받아달라 뭐 이런 신호 같은 건 있나요? 뭐 흰색을 입고 있으니까 이걸 좀 흔들어야 되지 않나요? 네 저는 흰 비닐을 준비해 왔습니다. 비닐 봉지를 흰 비닐을 준비해 왔어 가지고 철저하시네. 그 북한 군인들이 다 갖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투항하라고 이렇게 투항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 수첩이나 무슨 뭐 이런 걸 다 갖고 다니는데 그게 네네. 젖지 않도록 쌀 수 있는 그런 용기라고 보면 됩니다. 비상용품 쌀 수 있는 그런 근데 그걸 다 갖다 버리고 그걸 꺼내서 흔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게 신호일 수 있잖아요. 네. 하얀색 이제 백기를 그렇죠. 드는 효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귀순했을 때 처리 절차가 어땠을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총을 겨눴다가 다른 곳을 인계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복장도 그렇고 그렇죠. 힘든 시기였을 텐데 어떻게 인계 절차가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장교들이 나왔었고요. 장교 두 명이 나왔었고 앞에 뒤쪽에는 엄청난 군인들이 이렇게 무기를 다 이렇게 배치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는 군인들과 가까워졌는데 한 5m쯤 됐을 때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귀순하러 오셨습니까? 네. 귀순하러 오셨어요? 네. 근데 너무 그게 거슬렸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네, 송희 씨도 아마 아실 텐데 네네. 북한에서는 그 귀순이란 말을 되게 좀 안 좋게 교육하거든요. 맞아요. 네. 아. 네네. 변절, 변절자, 배신. 약간 네, 뭐 배신.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 내조적 의미가 있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귀에 거슬려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묵비권을 갑자기. 네. 네. 옆에 있던 분이. 딱 이러시더라고요. 당신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 거기서 마음이 녹았군요. 와, 제가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심쿵해 보기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수가 절로 나오네. 근데 우리 그 모든 탈북민들이 예. 아마 엄청 감동을 받을 거예요. 탈북민들이 이제 그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네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네. 그때는 진짜 너무 감동받아요. 그렇죠. 네. 눈물 나죠. 네네. 진짜 눈물 나죠. 왜냐면 목숨을 거닐고 성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야,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스토리가 저희 방송이 또 북쪽에서 몰래 들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혹시 이런 탈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좀 네, 될 수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됩니다. 꿀팁을 좀 꿀팁. 네. 알짜배기 꿀팁. 탈북 꿀팁을 좀 주실 수가 있나요? 네. DMZ를 직접 넘어오셨는데. 네. 뭐 DMZ 탈북 꿀팁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뢰를 피한다? 뭐 이런 건 좀 쉽지 않고. 네. 아, 지뢰를 어떻게 피해요? 그리고 지뢰를 해체하면서 왔다고 했는데 아까 그거 농담이었습니다. 아,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꿀팁 같은 건 없다고 네. 말씀드리고 그냥 싶습니다. 뭐 그냥 하늘에다 부딪혀, 맡기고 네, 운입니다 그냥. 운. 진짜 네. 하늘에다 맡기는 거네요. 그 천운이에요 천운. 이분들은 천운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사랑의 불시착 이게 그 정방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리정혁 동무가 쉽게 탈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저렇게 쉽게 탈북을 할 수 있냐. 근데 우리 그 두 분은 되게 목숨 걸고 왔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쉽게 탈북할 수 없다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계속 물어봐서 네, 뭐. 그래요. 아, 그래요?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뭐 재연이 잘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굉장히 많아요. 네. 네네네. 뭐 윤세리 씨가 DMZ에서 뛰어다니고 하는 것도 좀 안 되는 거예요.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네. 많고 하니까 그렇게 뛰어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탈북하기가 DMZ 쪽으로 탈북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렇죠. DMZ 무슨 공원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 뛰어놀고 이러면 못하죠. 아, 예. 너무 웃겨요. 거의 뭐 낙타가 바늘길을 뚫을 확률이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까? 네. 진짜 심각하네요. 아이고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네. 되게 기뻐요. 아 맞아요. 이분들이 그래도 다치지 않고 잘 넘어오셨으니까 네, 이렇게 네. 우리 앞에 계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제 이 탈북 얘기는 그만하고 왜냐면 네, 네. 더 얘기해봤자 이게 의미가 좀, 없어요. 좀 힘들어질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그 군대에서 아무래도 바로 내려줬으니까 그 시스템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네. 10년 정도 이제 복무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북한의 청년분들은 네. 30살부터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겁니까? 뭐 대략 한 28, 29 이때부터 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때에 대학교를 갑니다. 아, 네. 30살부터 대학교를 들어가요. 네.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직장에 또 바로 취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직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북한 당국에서 네네네. 가서 일해 이러니까 그냥 공무원이죠. 네. 네. 너는 여기서 일해, 너는 저기서 일해 이런 식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예. 그 나라에서 지정해주면 좋은 일을 찾아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또 이게 또 뭐니 해도 또 뭐니가 있으면 또 가능하다라고 또 로비가 좀 있어야 돼. 네. 그렇죠. 가능한 일이다. 네네. 북한 군인들 하루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루 일과만 일과 예. 하루 일과만 일어나 6시에 기상을 해서 그때부터 청소 정도 뭐 다 하고. 8시부터인가 상학이 시작돼요. 네. 상학이 시작되는데 뭐 정치 상학. 정치 상학. 네, 정치 학습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9.15는 뭐 군사 상학 때 네. 전투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제 1년에 그 수 없는 그 이거 그 실탄 사격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북한 군인들은 과연 그 1년에 실탄 사격을 몇 발 하는지 그거 좀 알려 주세요. 뭐 부대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저희 민경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훈련철이면 목요일마다 일당백 판정이라는 거래요. 그때마다 세 발씩 쐈습니다. 그래서 저는 4년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네. 그나마 좀 쐈습니다. 이게 군대의 자체 내용은 사실 비슷비슷하네요. 네. 남쪽이나 북쪽이나. 근데 사실 그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밥은 잘 나옵니까? 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아마. 예, 저도 뭐 군 뭐 길게 복무하진 않았지만 예, 4주 훈련을 받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군대 밥이 참 맛있었거든요. 자신감 가지세요. 왜 예. 그래요? 아니요. 저 4주밖에 훈련을 안 받았어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북쪽에서는 확실히 군대에서 밥이 잘 나오면 오히려 뭐 마음은 평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어땠어요? 군대. 일단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그 밥을 한번 재현을 해봤어요. 군대 밥, 군대 밥을. 네. 북쪽에서 나오는 군대 네. 밥. 예. 네.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네. 네. 아. 북한 군은 옥수수 밥을 먹거든요. 옥수수 밥이면 어떤 겁니까? 옥수수와 밥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옥수수를 쪼개서. 네. 네. 그 맛있잖아요. 옥수수 밥은. 어머, 네. 자, 어머, 그럼 옥수수 밥 아니 건강식 아니에요. 아, 그럼 뭡니까? 북한의 그 옥수수 밥은 네. 옥수수를 이제 가을에 그 탈곡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분쇄기다 분쇄를 해가지고 아. 그 분쇄한 그걸 가지고 이제 밥을 짓는 거죠. 딱 그거로만. 아이고. 네. 그러면 그게 옥수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실제로. 옥수수, 옥수수죠. 전부 옥수수예요. 전부 다 네. 옥수수죠. 아. 쌀이 안 들어가죠. 아, 쌀이 안 들어가. 네. 아, 상상이 잘 안 가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계속 1년 365일이 그런 식인 겁니까? 네,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부대다 보니까 흰쌀밥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북한군의 한 70%가 70%의 군인들이 먹는 밥을 저희가 재현을 해봤어요. 근데 네네. 그 밥은 사람들이 보더니 정말 충격적이다. 저 쌀은 지금 하고 있는 쌀은 잘 가공된 쌀이어가지고 아. 지금 보기에도 그래도 밥 그 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북한군은 저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저도 한번 들어가서 꼭 한번 봐야겠네. 네. 네. 한번 놀러 오십시오. 북시탈 TV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청취자분들도 혹시 시간 되시면은 가서 또 구독, 좋아요. 아, 네. 아, 알람 네, 설정까지. 네. 광고 한 번씩 하세요. 아, 홍보, 홍보. 자꾸 광고라네. 네. 뭐 북시탈 TV 많이들 네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이 친구들 목숨을 걸고 내려온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네.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최근 남쪽에서는 이 군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제 휴대를 하고 다니기 네. 시작을 네. 했는데 북쪽에서는 뭐 그런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상상할 수 없죠. 공중전화 같은 걸 좀 씁니까 그러면? 북쪽 네 군대 지역에는 공중전화가 없습니다. 최신설하고 대한민국의 우체국 같은 그런 네. 게 있는데 네. 군대 지역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외지에 네 전화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전화를 못하는 군인들이 많고 지휘관들이 혹시라도 리정혁 대위처럼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네, 전화를 한 번, 시켜줘요. 한 번씩 쓰게 해줘요? 네네 쓰게 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이랑 연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군복무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에 부모님이랑 연락을 못했습니다. 와, 아예 10년 네.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요? 아, 10년 동안 제가 10년을 안 했으니까. 아, 네. 네. 그 중에 탈북을 네. 하셨으니까. 아마 10년 동안 못할 뻔했죠. 아, 못하겠네요. 네,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북한 또 집집마다 전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네. 그럼 편지 편지로 주고받습니다. 아, 편지는 근데 편지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네네. 걸립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어머니의 편지를 군 생활하면서 한 1년 3개월 정도 제가 했는데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편지도 잘 전달을 안 해주는군요. 외국에는. 네. 아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 상황도 좀 열악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가족이랑 생리별을 하는 거와 같은 지금 일이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랬던 게 우리나라 군인들이 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들 보고 뭐 그 남자친구가 군대가 있는 걸 보면 고무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 그 군한에서 이제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이야기해 주세요. 네, 북한 군에서는 정식으로는 연애를 못합니다. 근데 하는 군인들도 있어요. 오. 결혼하는 군인들도 네 전역을 하고 나면 결혼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애는 한 케이스입니다. 네. 아 여군과 그러면 이렇게 남군과 이렇게 만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유 씨 연애 얘기 좀 해주시죠. 연애했습니다. 네. 이분 영화네. 아, 아닙니다. 네. 약간 네. 여군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여군들이 굉장히 튕겨요. 왜냐면 자기네가 막 네. 여자가 없으니까 튕겨요. 진짜 많이 튕기는데 네. 그 사택 주민들의 자제들 네, 그런 사람들을 연애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러면 고위급 이제 장교들. 그러니까 장교 자녀들. 네, 그런 사람들이 약간 평양 사람들을 진짜 좋아했어요. 왜냐면 전역하고 평양에 데려갈 줄 알고 자기 딸을 평양에 데려가면 평양 사람이 되니까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근데 안 데려가죠? 당연히 안 데려가죠. 평양은 지금 서울에 있는데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왔죠. 와. 그래서 연애도 가능한 게 가능한 거네요. 몰래. 뭐 연애가 뭐 발각이 되면 뭐 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렇습니까? 처벌 받죠. 네. 처벌도 받아요. 좀 문제가 생기면 처벌 크게 받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강직까지 시키고요. 네. 네. 강등까지 시키고. 네네. 네. 그리고 뭐 생활 총화할 때도 허되게 또 혼나야 됩니다. 네.
아니 그 한국 문화를 이제 군대에 계실 때도 이렇게 보셨다거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군대에서는 그렇게 가능한 건가 모르겠어요. 뭐 초코파이 상자가 발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를 어떻게 접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강희 씨 어떻게 접했죠? 저는 그 생활 제 버직이 좀 버직이니만큼 산에 다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꿀버직이었군요. 저 혼자 다 네, 꿀버직이었습니다 지금. 네네. 솔직히 꿀버직이었는데 산에 다니면서 저 혼자 다니다 보니까 네. 그런 적재물들을 이렇게 오픈할 수 있고 아. 제가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네, 자유로운 몸이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혼자서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2인 1조나 네네. 다른 군인들과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적은데 저는 좀 혼자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하고 제가 섭취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 하늘 씨도 발견하신 적 있나요? 저는 군무만 썼어가지고 네. 네, 저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렇게 넘어오는 건 풍선으로는 봤었거든요. 네, 풍선으로는 아, 전자지 네, 네, 그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보고를 하면 네네. 다른 군인들이 나가서 그걸 보위부에서 수거하고 네, 수거를 합니다. 아니 두 분도 최전방에 있었으면은 확성기 같은 거 요즘 사실 그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남쪽에서 트는 확성기를 북쪽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눈빛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좀 이렇게 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 나만 노래라든가 나만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를 확성기로 통해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제가 처음에 군에 입대했을 때는 네. 확성기가 안 울렸어요. 그게 중단이 됐었는데 네. 2015년도에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확성기가 네, 재개됐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그 확성기가 있는 바로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우와. 그 목소리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멘트가 굉장히 잘 들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을 때 그 날씨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알려주면 와 나만 여자들 실화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살살 녹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 오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살살 녹였습니다. 네. 여자만 붙이면 그냥 뽁 가죠. 어. 그리고 아니, 북에 계신 여자분들도 그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아, 밥 먹었어? 어 맞으신데. 네네 네, 맞아요. 어디가 뭐해 뭐 이런 거. 저... 네. 저 한번 공감대 있나 보다. 네 마스터 하셨네요. 저 진짜 거짓말 네, 못했죠. 예. 전도사님한테 반해가지고. 네 진짜예요. 여자 붙여가지고. 밥 먹었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계신 남성분들도 네. 이런 이제 기상캐스터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와 함께 날씨를 알려주는 거에 굉장히 네. 반하셨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소녀시대 서운을 말해봐가 나왔었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마스터했습니다. 저도 마스터했어요. 아, 신기하다. 근데 그걸 또 노래로 듣다가 영상으로 보면 또 아, 장난 아니잖아요. 네, 신기하죠. 꼭이 가죠. 네. 네. 신기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마음이 저 서시 팬입니다. 아~ 네. 줄임말 줄임말 소시팬 소시팬 네, 뭐 그 정도는 해야죠. 아유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예, 다 이제 다 됐어요. 예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 어쨌든 두 분의 이 탈북 스토리 네.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아우 다행이다. 그렇죠. 진짜 잘 넘으셨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생의 2막이 네. 이제 열린 거잖아요. 네, 네. 두 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쯤 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홍보를 한다면 북시탈TV 1,000만 유튜버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실례 좀 하시면 몇 명 정도입니까? 괜찮아요. 예. 네, 3만 5천 명입니다. 아, 저보다 많아요. 저 868명입니다. 아, 네.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시작했습니다. 파이팅! 예, 예. 파이팅! 첫째도 둘째도 북시탈.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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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도 동일하게 뭐 1,0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뭐 목표고요. 그리고 네네. 저는 기자의 꿈이 있습니다. 오, 지금 좋다. 대학생이고 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네, 옳은 글, 고운 글, 네. 아 그런 걸 쓸 수 있는 그런 기자로 한번 좀 좋네요. 네, 되도록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약간 기자 직업이라는 건 뭐 여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나가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월드스타로.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전하게 이게 얼마 좋습니까? 이게 모두의 꿈이 있다는 그렇죠. 거. 사실 꿈을 꿀 수 없다가 모든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 두 분의 꿈을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자, 지금까지 북시탈TV의 김강유 씨, 정하늘 씨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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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뼘 차이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편 뉴스의 황현입니다. 저는 오늘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황현이 앵커 왜 맨날 갑자기 초상집같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조용하고 송이 씨도 일로 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나 송이 씨나 이제 곧 밥줄이 끊기게 생겼습니다. 아니 밥줄이 끊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한송이를 대체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저를 자른다고요? 이제 곧 예, 나 황현이 그리고 너 한송이 우리 둘보다 진행도 잘하고 뉴스도 잘 읽고 심지어 개그도 잘한다는 AI 로봇이 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또 뭐라고 겨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풀이 푹 죽어서 그랬던 거예요? 참. 아니 겨우 그거라니요? 당장 로봇한테 일자리를 뺏기게 생겼는데 내가 그 힘든 개그맨 공채를 뚫고 그 어렵다는 히트코너 만들어서 유행어 제조까지 내가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사라진단 말이지. 아니 현희씨 진정 좀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AI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건 이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에요. 심지어 북한, 지금의 북한에도 AI,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고 연구 중이라니까요. 아니 참. 이거 뭐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개그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북한에서도 나 황현희의 이 설자리는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위로하려고 한 말인데 참 더 기운 빠지면 어떡해요. 황현희 씨 기운 내요 내요. 진짜 인공지능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네, 터보의 사이버 로봇 듣고 왔습니다. 김웅수가 예전에 이거 시버 로봇이라고 읽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네, 오늘 AI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한뼘 뉴스 꾸며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뉴스 들으면 좀 뭐랄까요, 희망찬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이런 일 때문에 일자리를 좀 잃으시는 분들이 혹시나 많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긴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로봇이 다 대신을 한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러다가 내 일자리도 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참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계속된 혁명 뭐 예를 들어 뭐 산업화 혁명 네. 뭐 제2차 산업 혁명 뭐 이렇게 계속 정보화 혁명 뭐 이게 오다가 이제 4차 산업 혁명까지 인공지능까지 뭐 들어온다면 네. 인류의 삶은 정말 완전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AI가 사람이 네. 못하는 부분만 하고 그 외에는 침범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 뭐 그렇게 기술 발전이 되진 않겠죠. 네. 할 수 있는 건 아마 다 하게 되는. 아 물론 편리함도 뭐 똑같이 온들 거라 뭐 그런 생각 좀 들긴 해요. 그거 알아요? 요즘은 주차도 그냥 운전대 잡는 게 아니라 자율 주차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또 오겠죠. 그러면 또 네. 많은 분들의 또 일자리가 일처. 운송업이라든가 예, 택시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그렇죠, 분들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곳에서도 좀 일자리를 잃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10년 안에 로봇이 대체할 직업 10가지라고 해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네네. 일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택시기사 그리고 어부, 제빵사, 패스트푸드 점원 이 점원 중에 80에서 90%가 일자리를 잃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모델, 경기 심판, 법무사, 텔레마케터 이분들은 90에서 100% 정도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그 일자리가 줄어들겠네요. 아무래도 좀 기계가 대체가 되는 시기가 좀 더욱더 빨라 이번에 좀 언택트 시대가 빨리 오면서 네네. 더 빨라지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근데 이 개그맨도 대체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좀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요즘은 그 개그 콘서트도 TV로 안 보고 다 너튜브로 봐요. 아 맞긴 해요. 네네. 그 말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개콘이라는 것은 이제 어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많이 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네, 아마 폐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좀 기사가 많이 났었죠. 와, 제가 네네. 정말 좋아했던 프로그램인데. 그거는 뭐 인공지능 때문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예, 예. 뭐 다른 얘기라고 이제. 네네. 개그 평론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절대 대체 못하는 직업이 있대요. 네, 어떤 직업이에요? 아, 일단 5위는 상담사라고 합니다. 심리 상담사는 이제 갈등 문제에 따라서 고통 겪는 여러 대상에게 상담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사실 대체하기는 힘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4위는 직업 치료사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당사자 중심의 보건 전문 분야. 이 부분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라고 하고요. 네네. 또 3위는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래요. 그러니까 매체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전문가들은 마케팅 기술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 한 뭐 100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네. 2위는 수간호사입니다. 수간호사. 네, 현재 간호사가 전 세계적으로 미래 유망 직종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와, 나 그럼 당장 간호사 자격증 따야 되는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거 따시려면. 예. 그리고 1위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죠. 뭐 이제 클라우드 기술도 굉장히 좀 발전이 되고 있고 이렇게 따라서 다뤄야 하는 데이터가 점점점 또 5G 시대 때 이제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데이터 과학자가 굉장히 좀 높은 상위권에 위치가 돼 있네요. 현희 씨 그거 아세요? 뭐요, 뭐요? 북한에도 인공지능 학과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심지어 VR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북한 어린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인공지능 로봇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영어 배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정은 네. 체제가 들어선 2012년부터 북한이 교육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또 겪고 있다고 그렇죠, 해요. 그렇죠. 이런 뭐 교육 문제들 AI 체제가 들어가고 네네. 북한도 뭐 4차 산업혁명의 길을 들어서게 될 것이고 네네.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네. 꼭 북한도 좀 네. 인터넷을 깔아가지고 네. 북한 주민들이 또 이렇게 로봇과 그럼요. 대화도 하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아직도 그렇게 차단을 하고 말이죠. 아,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이 씨도 뭐 이제 로봇한테 밀리지 말고 네. 우리 한뼘 차이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 통일될지 모르겠지만 통일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다. 자, 네. 일자리 잃을까 봐 걱정되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더욱더 열심히 하죠. 자, 오늘 한뼘 차이는 여기까지고요. 투투의 1과 2분의 1 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남북 이웅 프로젝트 한뼘 차이는 북한 이탈주민재연재단 남북 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또 만나요.